사과농사 오보기 전후가 진짜 많이 달라질 겁니다, 이게. 안녕하세요. 그 영주에 농사 짓고 있는 진병대라고 합니다. 올해 유튜브 한번 찍고 이제 사과 좀 크고 할 때 찍게 됐는데요. 오보기 쳤을 때는 낙과 자체가 없고요. 아오리, 홍로, 일단 낙과가 없고요. 지금 부사가 홍로만 하거든요, 이게. 한 개 달리면은 요 한 줄기에서 요런 식으로 고르게 굵게 나지는 않거든요. 이게 오복이 치고 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, 요런 식으로 비교가 되는데, 생날 때까지 보면 이게 거의 한 2, 3다이는 될 거거든요, 이게. 70% 이상은 거의 한 3다이 이상 될 것 같거든요, 이게. 여태껏 농사 지면서 이렇게 고르게 굵기는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, 아, 좀 많이 신기합니다, 이거. 이거 신기한 것도 있는데, 비도 이쪽 지역으로는 좀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, 갈반도 없는 것 같고, 하긴 병충해도 조금 덜 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, 안 그래도. 꽃눈도 괜찮은 것 같고, 잎 상태도 깨끗하고요. 그리고 두껍고,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제 그거죠. 이제 꼭지가 질긴 거 하고, 그 다음에 과실 튼튼한 거. 저는 이제 비교해 본다고 이제 한 밭은 지금까지 한 6번 쳤고요. 지금 여기 보신 거는 현재 지금 13번 정도 스물단 말에 한 500cc. 제가 지금 여태까지 13번을 쳤지만은 약해 자체가 전혀 없고요. 깨끗해지는 느낌은 납니다. 농약 자체에서 혼용하면 안 되는 게 많다고 들었는데, 오복이는 전혀 약해 한 개도 없고요. 이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이라도 오복이를 어떻게 보면 지금 끝나는 시기긴 한데, 조금 이제 아직은 한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, 과일 이제 당도라든지, 이제 낙과 방지라든지, 꽃눈 같은 거 하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잡아줄 것 같으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가지고 조금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. 그래도 써보고 싶다 그랬는데, 네.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쳐보시는 것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안 그래도 약해라든지 당도 뭐 여러 방면으로 좋으니까. 여태까지 이제 뭐 농약 치고 영양제 치고 뭐 해봤지만은, 여태까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오복이 치고 이렇게 틀리기는 처음이라 가지고, 아, 진짜 추천합니다. 이거는 오복이는 쳐보신 분이 압니다, 이거는. 어차피 저는 내년에부터 계속 들어갈 거지만 진짜 추천합니다, 오복이는. 이건 딱히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사과농사는 오복이 전후가 진짜 많이 달라질 겁니다, 이게. 최고입니다, 이거. 최고. 오복이 많이 써보시고 사과농사 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복이 화이팅!